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같은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 안정을 이뤄내겠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상 회복을 체감하는 코로나 완전 극복 국가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토종 코로나 백신을 국민께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완전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분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3원칙으로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온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저성장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내부 거래와 시장 독과점, 갑질과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공정성장과 국가적 대투자를 통한 전환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통상과 산업 기술의 새로운 세계 질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금만 앞서갈 수 있다면 경제 부흥의 새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햇빛과 바람이 달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탄소 중립 사회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산업 구조 전환과 기술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수소 경제로의 이행과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에 대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습니다. 신기술과 자원 확보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주도권 싸움은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미중 패권 경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습니다.